자, 19번 보니까 일단 이제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문제를 보니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전혀 힌트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이거 코렉트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초이스를 보니까 이게 챙겨야 될게 많아요. 일단은 닥터 노라는 거 그리고 린다 크리스찬 그리고 허니 라이럴 그리고 우슬라 안드레스 이게 다 뭐냐? 사람 이름 아니면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 아니면은 영화 제목 이런 게 되게 지금 많은 상태네요. 그리고 본드 걸도 나와 있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용을 나름대로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좀 이게 헷갈리겠다. 일단 여기 초이스부터 봐야겠네요. 닥터 노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가 스타들 린다 크리스찬을 허니 라이더로 지금 캐스팅했다. 또 우슬라 안드레스는 이제는 덜 유명하다. 무엇보다 린다 크리스찬보다 린다 크리스찬 두번 나왔네요. 그다음 세 번째 린다 크리스찬 또 나왔네요. 얘가 본드걸로 됐다. 무한 이후에 우슬라 안드레스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린다 뒤 이렇게 갔다는 건가? 뭐007 본드걸로? 그다음 뒤번에 최초의 본드걸이 나타났다. 어디에? 텔레비전에. 뭐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007 본드걸 자체가 TV에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 한번 갑시다. 뭡니까? The love interest of the famous spy movie character James Bond. 그러니까 아주 love interest. 일단 love interest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애정 상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파이 영화의 캐릭터인 제임스 본드의 애정 상대. 그러니까 상대 배역이겠죠. 이것이 뭘로 알려졌냐면 본드 걸로 알려져 있다. 자, 007하고 한 번쯤 다 보셨나요? 요새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007화가. 그래서 The Actress 우슬라 안드레스 나왔네요. 이놈이래. 이분이 Usually credited as 자 뭘로 지금 Be credited as 하면은 요거 같은 의미로 보세요. Be known as랑 같은 거. 이렇게 뭘로 알려져 있냐면 최초의 이러한 여성들 중에서 최초로 알려져 있다. For her role as honey writer in the film, Dr. No. 이거 지금 A 진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The film Dr. No starred Linda Christian. 근데 얘는 우슬라 안드레스니까 아니죠.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However, 하지만 an actress much less famous today. 그러니까 그 much less famous today.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뭔데요? 훨씬 덜 알려져 있는 린다 크리스찬이 had appeared, 나타났어요. More than a decade earlier. 그러니까 그 10년 그 훨씬 전에 뭘로써? 제임스 본드의 연인으로서. 자,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슬라 안드레스가 less famous가 아니라 누가 더 less famous다? 린다 크리스찬이 레스 페이머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진술이네요. 그 contradicted information이에요. 비번은 말이 좀 거꾸로 된 거죠. 예, 등장인물이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자, the reason she is not remembered as the first Bond girl. 그 최초의 본드 걸로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her role as Valerie Mortis in Casino Royale 이것이 was in a television show에 있었기 때문이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 feature film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최초의 본드걸이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알려져 있지 않은 거구나. 그 답은 뭘로? D번으로 갔고 자 결론은 이 문제는 다 읽어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었고 그럼 이건 솔루션 없습니까? 두번 읽지 않으시면 돼요. 보통은 두번 이상 읽거든요. 보기가 됐건 지문이 됐건. 그러니까 특히 얘는 의도적으로 보시면
사람이 계속 많이 나오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읽으시면서 지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이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더 아끼는 방법 없습니까? 코렉트 문제를 출제하는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을 어디에 배치하면 수험생이 힘들어할까? 예, 정답은 아무래도 후자에 있으면은 좀더 시간이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코렉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A나 B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스킬로 응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A나 B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후자 쪽을 보고서 그 다음에 아예 아래 문장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그 해석 그 스킬도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타일마다 다르다는 거지. 특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은 주로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묘사 있죠? 묘사나 설명문 방식의 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코렉트 문제가 뭐 정답을 아래에 배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